불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오늘 2교시도 저와 함께 하도록 하시죠. 시장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는데 이런 시장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추세 하나만 마스터해도 이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 추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수업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데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tell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가는 게.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추세만 마스터해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입니다. 대시세 상승 종목 발굴하는 방법,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세의 마스터, 추세 1타 강사 어부쌤과 오늘 시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추세 역전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부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추세 어떻게 마스터하면서 시장에 녹여볼 수 있을지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어부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멋진 체크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선생님 이 자켓 보니까 진짜 가을이다 좀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네. 복고풍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뭐 잘 입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야 뭐 주식만 잘하면 되지.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주식 전문가들도 TV에 자주 나오게 되면은 방송도 잘해야 되고 네. 주식도 예전에는 주식만 잘하면 됐는데 주식도 잘해야 되고 방생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추세를 배워보는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뭐 가끔 가다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추세가 뭡니까?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단순 간단하게 다들 대답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르면 오름 추세, 내리면 내림 추세. 옆으로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 그냥 뭐 횡보 추세, 평행 추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주식에서만큼은 조금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경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사이클이 있고 내리는 사이클이 있듯이 그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뭐 상승, 하락, 횡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추세라는 게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추세를 보는 이유가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 시장 많이 어렵죠. 네. 자, 이 시장이 언제쯤 올라갈까?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아, 뭐 시간 지나면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느냐, 횡보해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세의 이 복잡한 부분, 추세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에서는 제가 뒤에 차트도 준비해 놨는데
저항과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들이 따라오게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을 볼 때 간단하게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수급,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엔 주식은 또 이 추세 말고 주식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겁니다. 싸게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주식을 싸게 사는 사람이 이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저점에서 잘 잡은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 우리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점에서 잘 잡아놓고 만 원에 잘 잡아놓고 그 종목이 나중에 보니까 5만 원, 10만 원을 갔는데 중간에서 꼴랑 1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추세를 알면 종목 선정하실 때 어떤 게 틀려지느냐?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안 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안 건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고점에 사서 어떤 종목한테 물려 있다라면 손실 보고 있다면 추가 매수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연 학생도 네. 우리 우연 학생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 시간 우리 예전에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 꼭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 있죠.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그렇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는 네.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네. 집중했다. 자, 여러분들도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자, 네. 수업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불개미 주식 학원입니다. 학원, 네. 네. 일타 강사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일타 강사다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부쌤이 추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부쌤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도 많이 보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수업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께 본격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부쌤 오늘 진도 나가볼까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어제, 이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세 번의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PPT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PPT 자료를 갖고 나와가지고, 선만 그려드렸어요. 선만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HTS는 키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HTS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께. 그냥 보여드렸다. 교재로 수업했죠, 쌤.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뭐 움직이고 내리고 막 하는 모습들이 막 나오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이 없으면 어디가 오름 추세고 저점이고 고점이고 이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차트를 여러분들께 눈에 발라드릴 겁니다. 우리 주식격언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많이 보는 놈이 이긴다.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많이 보는 놈이 오브쌤. 이긴다. 네. 저희 집사람도 지금 네. 주식 경력이 한 네. 14년 차, 오. 15년 차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애 네. 낳기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고 네. 큰애가 지금 13살이 넘었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캡처로 갖고 나왔던 차트입니다. 어떤 차트였냐면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추세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런 추세에 있는 종목이 만약에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잘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렸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고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보면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고 올라가고
이 위쪽도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상컨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아랫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가줘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추세 때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추세선. 그렇죠. 주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 이 밑에까지 주 추세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중간쯤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우현 학생 뭐라고 이야기하죠? 추세 조정. 그렇죠. 추세 네.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장시켜야겠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움직이면 잘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그어놓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잘 편입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뭐 이 아랫부분 어디에서 편입해서 잘 가지고 있다면 이런 추세가 딱 이제 잡혔어요.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여기서 튀게 되면은 튀어서 이 위쪽 상단 추세 통로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된다. 그냥 홀라당 다 팔아먹지 말고 그냥 뭐 시장 변동성 있다고 무서워서 팔지 마시고요. 지금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몇 개 안 나와서 그렇지. 또 그런 종목들을 만나기도 힘든데 어쨌든 이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또 갖고 나왔는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네. 자, 제가 이거 그림을 또 하나 그려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무쌤?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비밀은 아니고요. 이 종목을 지금 우리는 네. 종목보다는 지금 추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추세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선을 안 그어놨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좀 어디를 선을 긋고 어디를 뭘 잡아서 어디를 기준을 좀 잡아야 될지 어디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될지 판단이 좀 잘 안 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부쌤. 어려운 것 같죠. 고점이 두 개가 있어서. 네, 여기 고점이 두 개가 눈에 보이고. 네. 예. 어디에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이는 건 없나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네, 저점이 부분? 계속 높아진다? 네. 아, 여기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다.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쵸. 이게 우리가 주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 고점이 두 개니까 어디에 그어야 될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우현 학생 보기는 잘 보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부분은 잘 보셨어요. 세 부분은 잘 보셨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추세의 기울기. 아. 추세의 기울기. 45도에 가까울수록 상승 추세가 정확하게 추세선 잘 타고 갈 수 있다. 또 급하게 오르는 건 또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너무 낮은 추세면 90도에 가까운 추세다.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추세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진짜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거의 횡보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렸었는데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잠시만요. 네. 봐야 될 부분들은 요 저점이 그려진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들 차트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요, 어부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요 주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좀 기울기가 좀 완만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완만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뭘 봐야 된다? 어저께 또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눌림이 약한 종목. 아. 눌림이 약한 종목.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다가 이 눌림이 보통은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그리는데 잠시만요. 네. N자형 패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눌림이 적은 종목들, 옆으로 기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 자, 이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가 완만하죠? 오. 눌림이 적죠? 네. 여기서도 보면 눌림이 완만하게 나와요. 오. 여기서도 보면 눌림이 완만하게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다? 각이 되면 세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얘는 이 가격대가 지금 한 7,000원대, 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만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승 이 초입 부분, 상승 초입 부분을 우리가 기울기라든가 눌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눌림 추세라든가 상승 초기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잘 편입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잘 편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 이 끝까지 다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이 절반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정도의 뭐 수익을 낸다고만 하더라도 상당한 뭐 7천에서 2만 원까지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추세를 볼 때는 눌림이 나와도 이 눌림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는지 눌림의 기울기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 차트를 오늘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엔 지금 오늘도 지금 보시면 우리 우연 앵커님 학생한테 네. 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제 만약에 내가 오늘 뭐 우연치 않게 이 종목을 편입을 했다, 네. 편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네.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겠죠. 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목표가.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여기 고점을 하나 눈에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 고점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무슨 추세죠? 하락 추세. 그렇죠. 하락 추세죠. 네. 자,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락 추세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락 추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8,000원 선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가 이 선에 이 하락 추세대죠. 하락 추세선.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요런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하락 추세대 상단 부분을 건들면 네.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뚫고 올라가 준다면 예를 들어서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 하락 추세대를 타고 내려가던가 이제 기울기가 또 여기처럼 완만하게 이렇게 또 가주는 흐름이 나오던가. 그래야 또 이 종목을 또 꾸준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 어부쌤, 그러면은 네. 추세만 우리가 알아도 네. 손절가나 목표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손절가, 목표가, 네.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네. 어떻게 실전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 추세선만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중간에 이제 밑에 아랫부분에 거래량도 있어요. 이제 거래량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본다면 네. 신뢰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추세대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있어서 신뢰도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래량 수급을 더 보태면 120, 13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뭐 모먼튼 지표들, 추세 지표들이 따로 있어요. 뭐 스토캐스트라든가 뭐 CCI 지표라든가 그거는 이제 후반 강의 때 또 나올 부분들인데 심화학습인가요, 무슨? 네, 이제 네. 그럴 때 나올 부분들인데 거기에 그런 걸 더 더함으로써 신뢰도를 잡고 5던, 12던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우현아 쌤도 이제 이해되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되셨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어떤 자, 종목일까요? 궁금해요, 어부쌤.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있네요. 예전에 한번 이거
제가 옛날에 쓰던 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노트북이어가지고 그때 한번 종목 상담이 한번 됐었던 것 같아요. 어부쌤 전용 노트북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다른 걸 보여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나온 차트입니다. 가져나온 차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우리 자 우연 학생 네. 뭐가 보이나요? 이거는 네. 횡보 추세 같아요, 어부쌤. 네, 무슨 추세요? 횡보 추세. 횡보 추세. 네, 왜냐하면은 네. 저점도 계속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네. 고점도 딱히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박스권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 학교 네.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 네. 좀 했죠. 네.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신 네. 것 같아요. 자, 보면,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평행 추세, 뭐 횡보 추세, 평행 추세, 그리고 저점과 고점들이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박스권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들, 그다음에 이런 자리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다. 근데 이런 추세가 나오면 방향성이 위로 이런 추세에서 방향성이 잡히면 엄청나게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맞아요. 어저께 드렸던 강의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이렇게 고점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판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 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종목에 본전 오기를 기다리겠죠. 본전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자 주구장창 기다릴 겁니다. 본전 오기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항대. 저항대 또는 매물대. 왜? 나중에 이 가격까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도 앞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까지 가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앞부분에 사서 손실 났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냥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물이. 그래서 매물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물대. 어부쌤이 어제 쉽게 설명해서 그냥 본전 심리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네. 본전 심리. 왜? 본전은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만 원에 사가지고 5천 원이 됐는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 아, 제발 본전만 가자. 네. 제발 본전만 가자. 아니야, 얘는 종목 본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시죠?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항대라, 이렇게 저항대다, 매물대다, 또는 본전 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두드리다 보면, 뚫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뚫렸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뚫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어떻게 된다? 이 앞부분의 저항들을 뚫었어요, 지금. 네. 뚫었는데 거래량도 폭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 어디에서 잘 편입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또 대응 전략이 생겨요. 오.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가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 이 저항은 뭘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 그렇죠? 네. 지지 라인. 아, 좋다. 뭐 오늘 강의할 마음이 네. 난다. 자, 이걸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지 라인을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추세대를 이용한 매매 전략이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 같은데 여러분들 실전에 들어가면 이걸 하나도 안 지켜요. 안 지키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도 요만큼만. 또는 요만큼의 손실로 막을 수 있는 종목을 이만큼 손실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제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시세가 진짜 많이 났네요. 그다음부터는 또 간단해요. 뭐가 또 간단하냐?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네. 자, 이거 이탈하면 매도하면 돼요. 우직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이런 종목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 계좌에 똘똘한 놈 이런 한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자, 추세 공부 할 만하죠, 여러분들? 네. 복잡하지 않죠? 네.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죠? 네. 대신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왜 저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까 주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드렸었죠? 여기 이탈했죠? 어떻게 됩니까? 이탈한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쯤에서는 이탈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의 수익 거두고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를 보실 때는 꼭 너무 주관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남들도 이렇게 보겠지라는 인정할 수 있는 추세선 한번 그어보자. 자,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영상 보시고 와서 제가 다시 또 다음 종목들 몇 가지 더 실전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가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추세만 마스터해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어가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어부쌤께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수업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입니다. 어부쌤께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하시면서 가장 바라는 거는 종목들이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 모든 분들이 이런 거를 바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크게 시세가 나는 종목은 결국 이 추세가 역전이 돼야 합니다. 추세가 한번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겁니다. 어부쌤이 추세 역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제까지는 약간 저희가 이론을 배웠다면 오늘 실전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저희가 차트에 좀 대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부쌤이 계속해서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부쌤, 저희 계속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1교시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전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선을 그어보면서 이런 차트 내에서 우리가 선을 찾아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이라는 차트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 차트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지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은 딱 또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는 지금 이렇게 산을 하나 그리고 내려온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대부분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뭐 한 5,000원대에서 8,000원, 9,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연일 계속 오르는 아, 참 이런 차트 부럽죠. 계속 양봉이야. 와. 7월 중순부터 거의 8월 초순까지 한 15일 동안 거의 양봉 캔들이 나왔네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뭐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저항대가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를 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을 맞고 떨어져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맞고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진행해서 왔더니 아이고야 또 맞고 떨어지네. 또 이상하게도 그 부분만 오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박스권 형태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쭉 연결해서 보니까 여기쯤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돌파를 합니다.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항대를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이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라인은 계속해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했다,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위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 하락 돌파하는 이런 기조가 나오면 여기서는 눈 한번 질끈 감고 빠져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마지막 라인까지 왔어요. 이제는 또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해서 가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우현 학생. 네. 뭐가 보이시나요? 밑으로 가면요? 네. 제가 옆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는 뭐가 보이죠? 이거 횡보 추세 아니에요, 어부쌤? 자, 지금 가격대 옆으로 줄을 이렇게 쭉 그어서 네. 보니까 마주치는 점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여기 저점도 마주치고, 여기 저점도 마주치고, 여기 저점도 마주치고, 여기 저점도 마주치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큰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횡보 네. 추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는 우리 경제용어로 파이널 로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목숨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마지막 그 방어선이 깨지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깨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종목은 이제 뭐 네.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 밑에 들어갔더니 벙커가 있고 벙커 밑에 들어갔더니 네. 수맥이 흐르고 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선들을 잘 지켜보자. 이건 평행 추세대라고 합니다. 네. 평행 추세대라고 하니까 이 추세대를 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모르고 그냥 아 뭐 시장 빠지니까 조금 저기를 하겠지 이렇게 견디지 마시라라는 의미로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자, 또 오늘 종목을 여러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 보성 파워텍 한번 또 볼까요 차트를? 자, 이 아이도 역시 보시게 되면 이 아이도 보성 파워텍 보시게 되면 여기 아주 멋지게 올라갔죠. 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앞부분에 여기도 이런 고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저점이 있었고 자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었어요. 평행 추세였어요. 저기를 돌파하면 여러 번 두들기다가 저런 데를 훅 하고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세가 아주 많이 난다고. 그렇죠. 아주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까 시세가 돌파하고 나서 아주 대시세가 났네요. 네. 아우 뭐 지금 여기 가격대 3,000원짜리였는데 여기가 3,000원대인데. 세 배가 올랐어요. 와.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급하게 올라갔지만 이런 추세대를 또 상승 추세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저점 뭐 급하게 올라왔지만 저점.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매도한 시점은 어디다? 여기가 되겠죠. 매도 잘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꼭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우현 학생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자리들을 눌림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눌림목이라고. 그래서 저런 자리 보면은 약간 사고 싶어요, 어부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나서 다시 이 아이는 간다. 이렇게 갈 네. 것이다라는 우리 머릿속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죠. 네. 자, 근데 얘는 이미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보면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 3,000원대인데 여기가 보면 9,000원이에요. 그렇다면은 3배 정도가 올랐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네. 오를 만큼 올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 여기서 사고 싶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더라도 뭘 보시냐면 고점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고점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다?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하락 추세. 그렇죠. 네.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이 고점이 나중에 여기서 뭐 한번 돌파를 뭐 한번 해준다는 뭐 흐름이 나온다던가 그런 징후도 그런 징후도 없었어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징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지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여기. 자, 우리 현아 쌤. 네. 자, 뭐가 생겼습니까? 하락 추세선이 생겼어요, 보세요. 그렇죠. 하락 네. 추세선이 생겼습니다. 네. 하락 추세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저점도 이렇게 연결했더니 통로가 생겼네요. 하락 추세 통로가 아주 잘 맞게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잘 맞게 하락 추세 통로대가 추세대가 하락 추세 통로대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중간에 어디서 건들면 안 되는 차트였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사고 싶어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사요. 실제로 매수를 해. 네. 매수하고 나면 그다음 나중에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 조금 양봉 하나씩 터지고 나면 또 사. 또 어떻게 해요? 또 사. 네. 또 사.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또 뭘 네. 배웠냐면 네. 이런 추세대를 배웠잖아요. 네. 추세대도 배우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라인들 있죠. 네. 추세대는 이렇게 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사선으로 긋는 것을 우리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대신에 또 고점과 저점을 옆으로 가로선으로 있는 선을 우리는 저항이라든가 지지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추세와 지지와 저항은 항상 세트로 종합선물 세트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하향 돌파하죠. 여기 이 라인을. 그다음에 여기 저점을 잡혔는데 여기가 또 어떻게 돼요? 또 하향 돌파하죠. 네. 자, 지지 라인들. 여기가 지지예요. 지지 라인들. 아우, 지지. 우리 옛날에 우리 애기들한테 네. 지지. 그거 네. 만지지 마.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진짜 만지지 마. 이거 이미 떨어지면 이 종목 만지면 안 돼요. 네. 이런 라인들 계속 깨고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앞부분에 또 라인을 하나 또 깼어요. 마지막 지지라인까지도 또 하나 깼어요. 지지라인을 또 깼어요. 그럼 얘는 이제 딱 다 끝내고 뭘 한다? 추세대를 그어봅니다. 요거는 단기 추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자, 요런 추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까는 이렇게 조그만한 하락 추세대가 있었지만 네. 조그만한 하락 추세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락 추세 통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오른다고 해서 여기 조금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쉽사리 추가해서는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추세의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여파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선을 잘 그을 수만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저항대와 지지라인을 충분히 손실을 그러니까 이건 수익을 크게 내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부쌤께 추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실전 차트를 보면서 추세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수업이 5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벌써 수업 시간이 40분이나 흘렀습니다. TV로는 저희가 너무나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추가로 또 무료 과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TV 생방송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됩니다.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장중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실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무료로 주식 과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추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부쌤의 10월 무료 족집게 과외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입니다. 주식 어부쌤의 과외입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세선을 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과외가 진행이 되고요. 종목의 추세 역전을 하려면 어떤 신호가 포착되는지 포착 방법 배워보실 수가 있고 추세선을 활용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하실 수 있도록 10월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됩니다. 어부쌤의 과외는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 종료하실 때까지만 클래스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주식 어부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가 5050번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만 2주 동안 무료로 족집게 과외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종료될 때까지만 어부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 노란톡에 불개미 주식 어부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비밀번호 5050번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부쌤께 무료 족집게 과외에서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부쌤,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족집게 강의 뭔가를 딱 찍어낸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론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추세라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추세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리고 선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뭐 그어놓기만 하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만 이거를 캔들로 놓고 이렇게 차트로 놓고 보려면은 이 선이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장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눈에 바를 수 있게끔 아까 종목은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 400개 정도씩은 종목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등락률 상위권 100종목은 보는 편이고 그것도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니까 일단은 200개는 본다. 최소한 못해도 장중에는.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돼요? 추세를 보는 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 그냥 보기만 해서는 또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별로 조금씩 추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급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추세를 눈에 발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참 너무 어렵습니다. 추세만 여러분 하나 잘 알고 계셔도 이런 시장 충분히 살아남으실 수가 있거든요. 불개미 주식 어부라고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주세요. 비밀번호 5050번 누르면 누구든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여러분이 이 클래스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부쌤의 족집게 과외 들으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부쌤께 계속해서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으면서 수업을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강 신청은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어부쌤의 강의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부쌤, 저희 추세 조금 더 배워보나요? 네. 자, 다음 공부할 종목을 한번 제가 또 뒤에다가 열어두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보자. 요런 자리에서는 잘 안 사실 것 같아요. 요런 자리는 잘 안 사시고 한번 거래량이 붙고 급등 나오는 걸 보고 나면 한 요쯤 되면은 아마 이 종목을 도전하시지 않을까. 한 7,000원 가격대 정도가 되네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는 지금 뭐 거의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추세라는 것을 아주 잘 타고 가는 종목이 추세라는 것을 잘 타고 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인데 어떻게 되냐면 선을 쫙 그어 보면 거의 캔들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거의 뭐 지금 자로 재어 놓은 듯이 자로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쭉 그어 놓은 것처럼 아주 똑바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 추세선을 잘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한번 추세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세 조정이 나왔고 제가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제가 이제 그어 놓으니까 그렇지 이런 추세가 눈에 이제는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쭉 올라가고 있네. 이 정도밖에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떨어졌으니까 이쯤에서 대충 뭐 이쯤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 추세선을 그을 줄 알았다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뭐 여기 이 정도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쯤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이유도 있기는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 자리를 만약에 나는 이 추세선을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팔았다 라는 분이 만약에 나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대신에 이 자리에서 팔았던 이유,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다음번에도 이 자리에서 팔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을 똑같이 만난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추세선을 알고 있는 우리 우연 학생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자리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종목을 만나더라도 이 추세선만 볼 줄 안다면 항상 우린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선을 잘 타고 가니까 이 중간 일에 어디에서 좀 올랐다고 쉽사리 이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거를 요만큼만 수익 내고 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간단하죠? 네. 심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뒤에 종목들을 뭐 좀 더 몇 개 종류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안 갖고 나왔지만 우리 PPT 자료를 설명을 드릴 때 늘 앞부분에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그렇죠. 그런 네. 말씀도 있었고 네. 그런 말씀도 그런 말씀도 드렸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힘들 때 누구든지 막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악소리가 날 때 네. 그럴 때가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고 주식시장을 버티신 분이라면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과 불개비 주식학원 매주 목요일 2교시에는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불개비 주식학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수업 다시 다 읽어보실 수 있는 저희가 또 채널이 있으니까요. 이거 부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희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저희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